스 박승현 선수의 진입니다. 위치는 6시예요. 자, 그리고 2시 진영이죠. 분홍색 나이트엘프 SK 소주 이성덕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3위습 체제를 선택을 했네요. 요즘 자주 나오는 워사냥이죠. 노로드에서도 워사냥이 가능한데 생각보다는 워사냥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나이트엘프가.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 워사냥에 대한 그런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워사냥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스킬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사냥이 또 많아진 편이고, 그리고 스페이스 박승현 선수도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천정희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성덕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인 분홍색. 이성덕 선수가 분홍색 하는 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팬더를 뽑기 위해서. 아, 워든입니다. 워든. 네. 이성덕의 워든이 정말 최고거든요. 자, 워든 하면 사실 이재박. 워든 하면 떠오르는 선수는 사실 워든의 연인 이재박 선수 입니다만 요즘 들어서 이재박 선수는 약간 좀 오래된 그런 전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설을 써나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실시간 전설러라고 할 수 있죠. 실시간 전설러 괜찮은데? 괜찮죠. 전설러 뭡니까? 뭐 전설러는. 이해할 마음쯤 돼요. 야, 그러면 우리는 뭐 네. 중계하는 사람은 중계진어? 중계너. 중계너. 야, 중계너죠. 진짜 네.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워든, 이성덕의 워든은 정말 화려하고 네. 윤덕만 선수가 또 이성덕의 워든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윤덕만 워든도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클랜인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은 클랜이다 보면은 약간 좀 비슷해지는 경향 그런 것도 좀 있는 편이고요. 네. 자, 워사냥을 시도를 합니다. 일단 아이템을 주는 포탈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템 뭐가 나올까요? 아이템은 헤이스 글러브가 나왔고요.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상대가 워든일 경우에는 저렇게 포탈을 팔게 되면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워든 같은 경우에 쉐도우 스트라이크라는 자, 월을 하나 더 짓는 것을 지금 봤어요. 고울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워든이라는 것을 또 봤고요. 네, 이거는 특크린 러쉬도 막으면서 워사냥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이성덕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자, 이렇게는 포탈을 팔았을 경우가 만화의 셈이네요. 포탈을 팔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디토어 좋아요.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데스나이트가 체력이 닳게 되면 뭐 지금은 그렇게 데미지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이게 네.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그렇죠. 이거 마나의 셈이 나왔을 경우에 네. 워든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역시나 마나의 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데몬헌터가 아닌 워든을 선택을 하면서 네. 워든 사용에 극대화를 시키겠다. 그렇다면은 하지만 MG요! 유원석! 야, 유원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박승현. 이렇게 포탈 타야 돼요. 자, 박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또 노로드에서 김진우 선수를 한번 MG공을 제대로 한번 들어가 주면서 임팩트 스팟에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이제 포탈 한번 태워 보낸 것까지는 분위기는 일단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나의 셈, 저 셈을 박승현이 장악을 하면 장악을 하게 된다면 네. 워든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뭐 그것에 대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거는 역시나 2레벨인 언얼리 오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왜냐면 상대의 워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블링크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하면서 상대에게 데스나이트에게 데미지를 누적을 시킬 수 있다고 봤을 때 네. 그것을 피해야 하는 데스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언얼리 오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워든이 일단 2레벨이 됐고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블링크를 뭐 아직까지 블링크를 찍을지 헤로우 나이프를 찍을지를 결정하지 않고 대기하고 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반적으로는 3레벨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MG공 나오면 바로 블링크를 찍고 도망을 가는 걸 선택을 하고. 글쎄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점입니다. 왜냐면은 그런데 네. 데스나이트가 위험해요. 워드는 지금 텔레포테이션 스태프를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블링크를 찍을 필요는 사실 없고요. 그 눈치를 봐가면서 텔레포테이션 스태프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데스나이트 체력이 없기 때문에 박승현 선수의 본대 병력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데스나이트 없는 MC공 들어갔어요. MC공 들어갔어요. MC공 들어갔어요. 코일 주고 달리죠. 들어갔어요. 텔레포테이션! 야, 정말 간발의 차로
저런 거는 사실 뭐 계산을 해서 넘어간다기 타고 날아간다기보다는 그렇죠. 미적함 완전히 그 정말 그 어떤 계산보다도 더욱더 정확한 감. 네.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이 타이밍에 텔레포체인을 누르면 죽지 않는다. 네. 그게 프로들 같은 경우엔 거의 10단위, 10, 20 이때 타더라고요. 네. 컨디션 좋지 않을 때는 저게 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아쉽게 뭐 전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는 그런데 오늘 이성덕 선수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여자의 감보다 더 정확하다는 프로게이머의 감인데 말이죠. 요즘에 이상? 예, 어제 뜬금없이,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할 때마다 가슴 철렁거려, 나. 얘 또 왜 이러나?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사냥 후위 공격, 사냥 후위 공격. 그런데. 아, 저 좀 끊어줘야 돼요. 아, 저 좀 끊어줘야 돼요. 아, 저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만, 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시 엠신공, 엠신공, 엠신공! 자, 이거는 이거. 아, 블링크 찍었죠? 블링크. 예, 예. 블링크를 찍습니다. 아직까지 2레벨입니다만, 역시 블링크를, 페노브 라이프나 블링크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엠신공이 나있는데 텔레포트 스텝을 타고 가기에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 바로 네. 블링크 찍어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또 재밌는 점은 데스나이트도 텔레포테이션 스텝을 들고 있어요. 네. 이것도 주목을 해서 봐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 그리고 스피드 부츠 데스나이트가 사실 스피드 부츠 웬만하면 잘 안 신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로 또 살리고요. 그 섀도우 스트라이크에 의한 그 속도의 저하 이것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이거 경험치 개선되지면서 3레벨 찍게 되면은 이거는 데스나이트가 전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 엠신공을 하고 싶은데 데스나이트 체력이 없기 때문에 엠신공을 못해요. 자 지금 코일 계속해서 쓰면서 굴 살리는 건 현명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경험치가 슬슬 3레벨을 되어가고 있다는 걸로 박승현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일을 써서라도 마나를 무조건 써서라도 구울 한 기라도 살리겠다는 생각이죠.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쪽 지역에 라꼴렘을 잡았는데 프로텍션 링을 줬네요. 네 그렇죠. 참 짜증나는 라꼴렘 잡긴 어려운데 저쪽 네. 지역 용병 캠프 지역에서는 네. 프로텍션 링이나 헤이스트 글러브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네, 전문용어로 이제 실속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디 전문 용어인가? 일반 용어 같은데? 전문 용어래. 아, 저희 동네에선 전문이에요. 자, 남은 일단 잔당들을 사냥을 합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워든은 3레벨이 됐고. 아, 이제 워든이 무서워지거든요. 네, 워든은 계속해서 데스나이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성덕 선수의 팬더, 핑크 팬더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타이밍이 나오죠. 아, 이제 150이 일단 들어오고. 네. 자, 이제 핀드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엠신공을 하더라도 어차피 블링크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 하지만 워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네. 언데드의 영웅의 레벨들이 올라갔을 때 코일로바에 순식간에 전사해버린다는 점이거든요. 네. 정말 그 점이 워든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아 나왔죠 핑크팬더? 네, 핑크팬더 나왔죠. 저거 핑크팬더 하나 뽑으려고 핑크색 하는 게 이성덕 선수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핑크팬더는 사실 그 사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사자죠. 네. 저 스타팅 포인트 사냥하는데요. 여기 중요하거든요. 아이템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 왔어요. 워든 왔어요. 이게 참 밖으로 나가기도 뭐한 게 어차피 쉐도우 스트라이크는 지속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바깥쪽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저게 안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워든을 묶어놓고 때려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언제드의 숙명이고요. 어태클러. 네, 일단은 리치는 참 좋아하는 아이템이 나왔네요. 마나 스틸링 완드. 네. 마나 스틸링 완드. 그나마 유원석 선수 자꾸 박승현 선수. 박승현 선수에게는 네. 스페이스 선수에게는 그나마 저 마나 스틸링 완드가 좀 다행스러운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형 마나 포션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템이 나온다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자, 진능의 책과 아이템은 대형 만화 포션 이게 좋죠. 네. 확실히 항타 교전에서 좀 더 화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자 레벨업 리치도 2레벨. 자 이제 드루이드 오브 클러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성덕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참 무난하게 올라가고 무난하게 태크트리 올라가고 아 또 왔어요 또 네. 왔어요 단골손님이죠 단골손님 무난하게 사냥을 하고 다 무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아 리치만 타고도 센스 좋아요 네 그 정도로 이성덕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동선도 좋고 깔끔하고 워든을 사용을 해도 약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 이쪽 지역 또 레벨 3레벨 벌써 대역일링 포션 대형님의 고전 3레벨 판다렘브루 마스터 아, 이게 그 유명한 부부 사기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저는 왜 부부 사기단이라는 얘기를 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든이 일단 여자고 펜더가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목소리로 들어봐서는 남자죠 펜더의 목소리가 일단 판다렘브루 마스터가 순조하고 목소리가 저런데 여자라면 정말 난감하죠 자 일단 코일로 봐 블링크로 탈출합니다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사자 소리 듣는다고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고 보면 그렇게 보면 또 그러네요 네. 자 일단 만화에 대해서 만화를 꽉꽉 채워가면서 좀 과감히 이제 스킬 쓰면서 사냥할 수 있거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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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섀도우 스트라이크 날아왔죠? 아 갑툭 튀나왔죠 이것도 근데 이건 제대로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네, 갑툭 튀 이야 진짜 깜짝 놀라네요 이거는 거의 막 박준 선수 버금가네요 뭐 SK 다 일어나요 아 정말 오! 오 아 대형 힐링 포션 대형 힐링 포션 자 마나 힐링 왔는데 또 쓰고요 아 지금 아, 팬더를 거의 뭐 원사이드 합니다 이거는 거의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 있냐면 예전에 이성덕 선수와 이 박승현 선수 간의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터틀락에서 그거에 대한 완벽한 복수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워든과 팬더가 아 이렇게 만화의 셈을 네 저 워든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워든 쇼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고 네. 박승현 선수는 워든의 쇼를 보는데 돈을 대가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야 팬더 광랩하고 아 스타팅 포인트 다 사냥하죠 아이템 마나 스틸링 완드 오늘 컨셉은 도둑이죠 스틸이네요 스틸, 네, 스틸. 자 약간 무리해서라도 사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박승현 선수는 지금 여기서 완전 회복 스크롤 완전 회복 스크롤을 노려보면서 아 그런데 역시 경력이 부족합니다 일단 끌어와 사냥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자 부글 죽죠 아 지금 코일 만화가 부글에게 그 창 코일 쓰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예, 좀 애매합니다 부글 죽네요 결국에는 부글 죽고요 힘들게 사냥을 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사냥을 마치는 것도 치는 게 일단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경험치 좋아요. 자, 아, 이거는 회복 포션이 네, 나왔죠. 완전 회복 네. 포션이 나왔습니다. 스크롤보다는 조금 좀 덜 좋다라고 네. 평가되지만 완전 회복 포션도 괜찮죠. 저기서 나오는 최악의 아이템은 역시 레드 드레이크. 뭐 그런 소환물 종류는 다 좀 별로 소환물 중에도 좋은 소환물이 있지만 네. 레드 드레이크는 정말 어디다 써 레드 드레이크가 피어싱 데미지인가요? 네 매직 데미지도 아니고 피어싱 데미지인데다가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중계를 영어 버전으로 하다 보니까는 아이템이 나오기는 하나 그림을 봐야지 하는 뭐 그렇게 빠르게 반응이 되지 않는 야 이거 아, 길 막으면서 야 저거 언젠가 실패하겠지 했는데 야! 자 민첩 체크과 아이템은 아 스파이크 스파이크 칼라네요 스파이크 칼라는 그 만화봉이 만화번을 쓰는 네 이름이 뭐죠? 소환물의 이름이? 페라운드였나요? 아 네. 페리스토커였나요?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그런 류의 근데 만화번이 100을 네. 깠기 때문에 네 2레벨 만화번이요 네. 만화번, 그, 페일하운드의 만화번과 만화슬링 완드 하면은 데스나이트는 금방 만화가 네.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4레벨 정도 된 데몬헌터와 그리고 저 스파이크드 칼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페일하운드가 나오게 되면. 아, 페일스토커라고 하네요. 페일스토커가 맞나요? 페일스토커가 네. 나오면은 만화가 한 번에 200씩 깎이는 거죠? 그렇죠. 뭐,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어데드 입장에서는 만화를 써야지 이길 수가 있는데 만화 없이는 답이 없죠. 그렇죠. 만화 없는 데스나이트는 정말 그냥 나이트만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자, 어태클러. 자, 또 워든 쇼 보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하이드. 아, 그런데 죽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죽기 때문에. 네. 자, 멀티를 확인합니다. 박승현 선수 이런 꼼꼼한 정찰은 좋아요. 오히려 그래닛 지역 자체를 가져가는 거는 이상덕 선수가 두 군데를 가져가고 있죠. 아,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 가뜩이나. 아, 경치. 경험치책 나왔어요. 아, 완전 해보 완전 해보션까지. 아, 이러면 이상덕 선수가 질려야 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네요. 진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상대를 완전히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눈에 보이는. 원래 이성덕 선수 하면은 계속해서 뭐 약간 좀 뭐 플레이를 조금씩 꼬면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쇼맨십을 본인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즐기는, 예, 그런 선수인데 이 경기 자체에서는 그런 건 없고 일단 안정적으로 최대한 자신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한 번 진 것도 있고 복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패배를 했을 경우에는 뭐 자신이 본선에 올라가 8강전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훈련의 책. 네. 이렇다면 블링크를 없애고 지금 헤로나이프 이게 가능성이 높죠. 자, 멀티를 파괴하러 왔죠. 포탈 타고 일단은 돌아갈 겁니다. 디스로이어 숫자가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어몽네이션 있으면 얘기는 좀 달라지긴 해요. 디스로이어 스탯도 있고요. 자, 포탈이 없다라는 걸로 보여주고 있죠. 자, 위치 중요합니다! 페로나이프! 안티매직 포션! 그렇지, 안티매직 포션 뒤져라! 워든 무적 포션! 이야, 역시 코일로마의 위력은 대단하긴 합니다만! 일단 워든이 잡혀야 그게 보전쌤! 강력한 거지, 워든이 잡히지 않으니까 뭐 썩 그렇게 강력하다 보기는 힘들고요. 자,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싸우고 있어요. 자, 워든 다시 옵니다! 일단 데스나이트 체력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데스나이트 체력 백 없으면 전사. 데스나이트 전사하면 완전 레버 포션을 들고 전사한 것 같죠. 아, 데스나이트 없는 언데드 병력은 그야말로 축풍 낙엽이거든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 3레벨 브레스 오브 파이어의 어보미네이션도 안정적인 나이트 엘프의 플레이, 그리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언데드의 플레이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워든과 팬더의 노루드 플레이를 지금 보시고 계신다고 보시고 계시죠 지금. 아, 완전 회복 포션을 먹어가면서 네. 조금 더 조전을 했으면 분명히 교전 컨트롤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박승현 선수. 네, 일단 뭐 워든도 거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만 이성덕 선수의 특유의 컨트롤로 워든 보전 스태프까지 태워보냈고 그것까지는 사실 박승현 선수가 예상을 했을 건데 문제는 데스나이트의 전사는 자신의 시나리오 안에는 없었던 부분이겠죠. 자, 일단 만화에세 뭐 만화를 채우는 유닛들이 전부입니다. 드라이어드, 드레이더 클러. 네. 다 만화가 있는 유닛들이기 때문에 만화에세에서 충분히 만화를 회복한 후 뭐 아처들 같은 경우에는 수비용으로 네. 디스로이어가 와서 파괴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스 있게 할 수 있죠. 이거 데스나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글쎄요 알타라 노립니다만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페노나이프 녹아요. 굴들이 녹고 있어요. 드라이어드에게는 리즈모네이션 걸어주고 또 살립니다. 레스 오브 파이어. 아, 여기서 치즈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페노나이프 너무 아파요. 아, 자, 팬더는 6레벨 서머셋 파이어 3단 변신! 미치며 옵니다. 치즈! 박승현 선수가 치즈를 선언하면서 이성덕 선수가 노르드에서 기분 좋은 1승을 먼저